안녕하세요. 꼬알려사입니다. 오늘 8월 3일 구몬일본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電車はバスより早いです。電車はバスより早いです。バスは電車より遅いです。 렌샤와 바스 요리 하야이 데스. 전차는 버스보다 빠릅니다. 기본문 형태의 구입니다. 렌샤와 나니 요리 하야이 데스까? 전차는 무엇보다 빠릅니까? 렌샤와 마스 요리 하야이 데스. 전차는 버스보다 빠릅니다. 마스와 렌샤 요리 오소이 데스. 버스는 전차보다 느립니다. 여기서 표현은 하야이는 빠르다. 오소이는 느리다. 그러니까 뭐뭐보다는 요리. 弟。 弟と 오니상가 이마스. 弟, 남동생과 오니상, 오빠가 있습니다. 오니상와 弟 요리 오모이 데스. 오빠는 남동생보다 무겁습니다. 弟와 오니상 요리 가루이 데스. 남동생은 오빠보다 가볍습니다. 弟, 헷갈리네요. 弟. 남동생. 오니상은 오빠 형. 오모이. 무겁다. 가루이. 가볍다. 렌샤와 바스 요리 하야이 데스. 전차는 버스보다 빠릅니다. 나는 여동생보다 빠릅니다. 와다시와 이모토 요리 하야이 데스. 말은 소보다 빠릅니다. 말, 우마. 우마와 우시 요리 하야이 데스. 우마는 말, 우시, 소. 렌샤와 전동차는 버스보다 빠릅니다. 렌샤와 바스 요리 하야이 데스. 바스 요리 하야이 데스. 자동차는 자전거보다 빠릅니다. 구루마와 지텐샤 요리 하야이 데스. 지텐샤 요리 지텐샤 요리 하야이 데스. 버스는 전동차보다 느립니다. 바스와 덴샤 요리 오소이 데스. 바스와 덴샤 요리 오소이 데스. 여동생은 나보다 느립니다. 이모토와 와타시 요리 오소이 데스. 와타시 요리 오소이 데스. 우시와 우마 요리 오소이 데스. 우마 요리 오소이 데스. 마스. 버스는 전동차보다 느립니다. 버스와 덴샤 요리 오소이 데스. 덴샤 요리 오소이 데스.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느립니다. 지텐샤와 구루마 요리 오소이 데스. 구루마 요리
오소이데스. 오빠는 남동생보다 무겁습니다. 오니상와 오도도 요리 오모이데스. 다나카군은 나보다 무겁습니다. 다나카군와 와다시 요리 오모이데스. 와다시 요리 오모이데스. 소파는 의자보다 무겁습니다. 소파와 이스. 이스 요리 오모이데스. 오빠는 남동생보다 무겁습니다. 오니상와 오또또 요리 오모이데스. 오또또 요리 오모이데스. 돼지, 붓다. 돼지는 내꼬. 내꼬 요리 오모이데스. 붓다. 돼지. 남동생은 오빠보다 가볍습니다. 오또또와 오니상 요리 가루이데스. 가루이 가볍다. 나는 다나카군보다 가볍습니다. 와따시와 다나카군. 군 요리 가루이데스. 의자는 소파보다 가볍습니다. 이스와 소파 요리 가루이데스. 남동생은 오빠보다 가볍습니다. 오또또와 오니상 요리 가루이데스. 고양이는 돼지보다 가볍습니다. 네꼬와 붓다 요리 가루이데스. 덴샤와 나니 요리 하야이데스까? 덴샤와 바스 요리 하야이데스. 지텐샤와 나니 요리 오소이데스까? 지텐샤와 구루마 요리 오소이데스. 지텐샤와 나니 요리 오소이데스까? 지텐샤와 구루마 요리 오소이데스. 지텐샤와 구루마 요리 오소이데스. 덴샤와 나니 요리 하야이데스까? 덴샤와 바스 요리, 덴샤와 바스 요리 하야이데스. 오니상와 다레 요리 오모이데스까? 오니상와 오또또 요리 오모이데스. 이스와 나니 요리 가루이데스까? 이스와 이스와 소파 요리 가루이데스. 오니상와 다레 요리 오모이데스까? 오니상와 오또또 요리 오모이데스. 이스와 나니 요리 가루이데스까? 이스와 소파 요리 가루이데스. 아나타와 다레 요리 하야이데스까? 와타시와 이모토 요리 하야이데스. 와타시와 이모토 요리 하야이데스.
부타와 나니 요리 오모이 데스까? 부타와 네코 요리 오모이 데스. 우마와 나니 요리 하야이 데스까? 우마와 우시 요리 하야이 데스. 우마와 우시 요리 하야이 데스. 소파와 나니 요리 오모이 데스까? 소파와 이스 요리 오모이 데스. 소파와 이스 요리 오모이 데스. 우시와 나니 요리 오소이 데스까? 우시와 와, 우마 요리 오소이 데스. 아나타와 다레 요리 카루이 데스까? 와타시와 타나카 군 요리 카루이 데스. 와타시와 다나카군 요리 카루이 데스. 이모토와 다레 요리 오소이 데스까? 이모토와 와타시 요리 오소이 데스. 弟は誰より軽いですか？弟はお兄さんより軽いです。電車は何より速いですか？電車はバスより速いです。バスは電車より遅いです。弟とお兄さんがいます。お兄さんは弟より重いです。弟はお兄さんより軽いです。오늘도 일본어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 일본어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표현입니다. 점심에 하는 인사입니다.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점심 때 하는 인사입니다.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그러면 또 내일 일본어 공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깜바떼 구다사이.